자, 오늘 재밌는 엽기 대전입니다. 한 가지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잠시 전에 국기봉 선수를 봉준표 선수라고 했네요. 네. 국기봉 삼행시의 영향이 좀 컸죠. 정정하겠습니다. 국기봉 선수와 임요환 선수 각 1승씩을 거두고 있는 두 선수의 대결입니다. 자, 왼쪽에 앉아있는 선수가 국기봉 선수, 이 선수입니다. 국기봉 선수의 모습입니다. 봉준구가 아닙니다. 국기봉 선수의 모습. 네, 살아있는 히드라리스크의 전설 국기봉 선수. 자, 임요환 선수입니다. 마치 캐스터의 실수를 비웃는 듯한. 네, 임요환 선수 아주 훤칠하게 잘생겼습니다. 그러나 온게임넷과는 인연이 참 없었던. 그렇죠. 네, 예. 그런 선수. 비운의 테란의 황제. 네, 임요환 선수의 모습입니다. 자, 국기봉 선수와 임요환 선수. 임요환 선수와 국기봉 선수의 대결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됩니다. 국기봉의 프로토스를 한번. 네, 경기가 시작이 됐네요. 지금 보신 것처럼 국기봉 선수 프로토스입니다. 왜 깜짝 놀랐습니다. 왜 국기봉 선수의 저그 진영이 안 나오나 했더니 국기봉 선수는 프로토스로 2시에서 플레이를 했고요. 그리고 5시 진영 있죠? 임요환 선수는 본인의 주종족 테란으로 경기를 했네요. 그 임요환 선수가 온게임넷과 인연이 없다 뭐 이런 캐스터가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임요환 선수가 우승하기 전에 엽기대전이 펼쳐졌기 때문에 아마 그런 멘트가 나왔던 것 같아요. 오히려 뭐 그 한빛 스타리그와 코카콜라베 스타리그에서 이제 임요환 선수가 두 차례 우승을 하면서 정말 어떤 그 스타 플레이어로 자리매김을 하긴 했습니다만, 오히려 그 정규 시즌에서의 활약보다 이 엽기대전에서의 임요환 선수의 경기를 보고서 반하신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임요환 선수가 상당히 좀 보기 힘든 자신만의 어떤 색깔들을 엽기대전에서 정말 많이 보여주려고 애를 썼어요. 사실 뭐 엽기대기라는 명칭이 뭐 있긴 했지만, 지금까지 게이머, 모든 게이머 중에서 가장 엽기스러운 게 임요환 선수예요. 그러니까 사실 빌드도 그렇고, 임요환 선수의 경기 중에 제일 가장 생각이 남는 건 로스템플 9시 임요환, 그 6시 상대 저그였는데, 아니면 그 반대 위치였을 수도 있고요. 베럼을 3개를 짓더니 다 날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상대편의 본진을 내리고 그걸 보고 했는데도 파이어베스트 막 생산해서 어찌어찌 저글링을 막은 다음에 경기 이겼습니다. 안에다가 아마 팩토리까지 지었나 그것까지 확인해야 되는데,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기는 걸 보고 참 신기한 마인드를 가진, 사고방식을 가진 선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엽기대전 아닌데. 네, 신기하고. 예. 일반 리그에서는 흔히 엽기대전이라는 이 물 만난 고기가 어떻겠습니까? 네, 지금에서야 뭐 일반적인 그 유저분들도 이제 많이 뭐 따라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디텍터 기능이 없는 그런 시점에서 버로우된 러커라든가 또 다크템플러라든가 이런 것들을 SCV를 활용해서 시즈탱크로 스플래시로 잡는다든가 이런 것도 사실 엽기대전에서 처음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어떤 또는 뭐 빠른 그 패스트 자, 그리고 두 번째 뉴클리어 내지는 뭐 패스트 배틀 크루저 야마토포로 이제 서든데스 방식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줬었고요. 아니, 좀 전에 임요환 선수의 모습이 잠깐 비쳤었는데 모습은 너무나 평온하고 정말 정석이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얼굴을 하면서 어떻게 저런 엽기스러운 플레이를 할까 이런 것도 궁금해지네요. 내재되어 있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참 단어 선택하기 어렵네요. 그런 부분이 보통이 아니에요. 임요환 선수가 이렇게 공개된 오프라인에서의 어떤 리그 이전에 배틀넷이라는 온라인상에서도 되게 유명했던 선수예요. 템플러 계열은 밑으로 지나갔다. 정말 저도 딱히 이제 그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네. 뭐 이제 좋게 얘기하면 상당한 승부사. 승부사였고 그냥 일반적인 얘기하면 참 독한 선수. 네, 지독한 선수. 네. 이걸로도 좀 부족하네요. 상당히 부족할 정도로 임요환 네. 선수는 뭔가 독특해요. 아이고, 야외 해설들이 지금 방송만 아니었으면 그런 게 막 얼굴에 드러납니다. 엽기대전, 서든데스, 프리폴, 그리고 팀멜리 이런 세 가지 방식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아무래도 가장 뭐 핵심적인 건 지금 보여지는 서든데스 방식이 아니었나 싶어요. 왜냐하면 일단 그 서든데스 방식의 병력, 우위, 뭐 자원의 우위 다 필요
필요 없고 그렇죠. 상대 본진 넥서스 해처리 커맨 센터만 날리면 됐기 때문에 네. 네. 그런 점에서 참 뭐 재밌는 것들이 많이 나왔죠. 상대가 좋아요. 상대가 좋아요. 고칠 수 있죠. 질럿이 왔다. 띄우면 되죠. 그런데 다른 종족은 멀티하면 멀티에 넥서스가 깨져도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본진 넥서스가 아니라 어디든 넥서스나 본진 건물이 깨지면 끝나기 때문에 고치죠. 띄우는 테란에게 상당히 좀 힘들 수밖에 없는 자 이런 것은 좀 핸디캡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자 지금 이 장면을 보시면서도 아마 팬 여러분들 야 오랜만에 우리 서든데스 한판 할까?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앞서 그 장면에서 스파크 팀을 찾아가서 역대대전, 역대대전 방식으로 경기를 했어요. 선수 다 웃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아, 재밌어요. 네. 저는 이것을 8명에서 헌터에 들어가서 8명의 프로게이머가 들어가서 경기를 합니다. 프리포를. 네. 그러면 정말 난리도 아니에요. 서로 간에 막 의상하고 네. 들어오면 서로 인상 쓰고 또 나한테 왜 들어왔어? 라는지 재밌어집니다. 자, 그런데 지금 임요한 선수가요. 사이언스 베슬과 함께 지금 뉴클리어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죠. 테스트 뉴클리어를 준비하는 거죠. 바로 네. 그 넥서스는 프로토스 정도의 특징인 그 쉴드를 깎아내기 위해서 EMP를 사용하면서 동시에 고스트를 활용하겠다는 거죠. 예. 아, 나왔어요, 고스트. 나올 게 나왔고. 그렇죠. 지금 이게 최적화된 거죠? 정말? 이런 패스트 뉴클리어도 최적화시켜서 경기에서 썼기 때문에 아마 보시는 분들도 저게 뭐 하는 거야? 싶었지만 결과를 놓고 볼 때는 정말 너무나도 참신한 이런 식의 빌드였죠. 사실은 그런데 한편으로 또 생각해보면 아니 그럼 지상군으로 좀 막아보지 뭐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은데 워낙 상대방의 뭐 넥서스나 커맨드 센터만 집중해서 있다 보니까 지상병력 이런 거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뭔가 그런 뭐랄까요 도박적인 테크트리 이런 것들에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임현 선수의 선택은 참 탁월했다는 생각이 들고 국기범 선수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비터 리콜 같은 걸 좀 썼으면 어땠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지금도 국기범 선수는 멀티를 하고 좀 1대1식의 스타일로 하고 있는데 임현 선수는 서든데스에 최적화된 방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나는 최단 시간에 넥서스를 깨게 쓰라는 이 하나 일념으로 지금 경기를 치르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좀 보여주는 측면에서는 그 누구도 당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말씀해주신 대로 멀티에도 이렇게 넥서스가 깨지면 안 되는 네. 거니까 멀티를 하는 게 유리한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죠. 근데 참 그 재밌는 게 있습니다. 뭐 지금도 이제 테란의 장점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이 정글 스토리 같은 경우는 언덕 위쪽에 섬 그 언덕 쪽에 멀티를 테란은 날려서 갈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이점도 있고 근데 그 이런 게 있어요. 저 방식으로 경기를 하잖아요. 네. 그분은 어느 순간 착각에 빠집니다. 1대1이에요. 국기범 선수가 그런 착각에 빠진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게요. 그리고 명장면 나와요. 네네. 보통 핵 한 방 쏘면 넥서스나 커뮤니티 센터가 깨지지 않기 때문에 아쉬움이 남잖아요. 네네. 하지만 임면 선수는 아쉬움 없게끔 그렇죠. 클라킹했죠. 네. 태우기 전에 이미 클라킹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도 내려도 클라킹이 돼 있는 거고요. 네, 자 EMP 쏘고 그리고 자 시원하게 떨어져요. 지금 난타를 치죠. 네. 지금 보시면 1코 빼잖아요. 빼는 뭐합니까? 그렇죠. 넥서스가 중요한 걸. 그러면 그냥 뭐 한마디 할 수 있죠. 바이바이. 지금 야 끝났어요. 이게 역기대전에서의 볼 재미고 사실 정규 경기에서는 뉴클리어 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어이없어서 웃기는 거고. 네.